와, 입질. 커요. 와, 대박. 바다가 보니까 정말 조용하고 멋진 강이 있네요. 강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오, 대박.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오, 아름다워라. 여기 강 이름이 마읍천이라는 곳인데요. 저기 바다랑 연결되나 봐요. 대박.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아유. 암튼 지금 포인트까지 30분은 더 걸어가야지 되는데. 아, 죽겠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갖고. 암튼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정말 대박이네요. 오, 미역인가? 다시마인가? 오, 냄새가 아주 죽여줍니다. 대박. 와, 나 좀 태워줘요. 아재요. 아유, 죽겠네. 와, 여기 뭐지? 와, 대박. 감성돔 잘 나오게 생겼는데요? 예. 네. 암튼, 그리고 지금 날씨가 완전 허걱입니다, 허걱. 아유, 목말라. 요 언덕만 넘으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힘을 쥐어 짜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어마어마하구만. 에?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어요. 와, 대박. 아, 여기 입구에 낚시가게가 있네요. 아이, 세자. 괜히 멀리서 사왔네. 아이고. 암튼, 자, 일단 큰 방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으로 낚시하는 꽝낚 전문 쭈리쭈리 쭈리박이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강원도 삼척의 덕산항이라는 곳인데요. 먼저 주변 풍광을 360도로 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이죠. 제가 강원도에 많은 항구를 다녀봤는데요. 여기 덕산항이 제가 볼 땐 단연 으뜸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저질 언어 실력으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예, 정말 헐 대박이죠. 여기 덕산항이 좋은 게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서 동풍을 제외하고는 남풍, 서풍, 북풍을 모두 막아주네요. 예, 낚시하기에는 아주 대박이죠. 와, 대박. 아, 오늘 여기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방파제 초입에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지금 외항 쪽에서 도다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낚싯대 두 대를 외항 쪽에다가 던져놨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한 마리 싹 올라와줘야지 되는데. 아이씨, 그래. 오늘도 또 나만 꽝 치는 거 아니야? 아이씨.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7분. 지금 해는 떨어졌고요. 야낚 세팅을 해서 던져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게 아닌데. 삼척에 괜히 왔어. 아, 삼척에 괜히 왔어. 개고생만 하고. 아, 고기도 안 나오고. 와, 럴수 이럴 수가. 아무래도 제가 오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나 봐요. 야낙은 포기하고 새벽 시간을 노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동굴로 들어가서 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가 떴고요. 밤낚시는 개똥망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다람쥐. 우리 그레이놈 새끼야 입질 왔어요. 확실하게 지랭이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으쌰! 도다리가 아니어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으쌰! 이게 뭐야?
아, 도다리는 도다리인데 너무 애기애기하네요. 와, 오늘 개고생 끝에 첫수로 잡은 애기애기 도다리입니다. 아, 엄청 귀엽게 생겼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가거라. 이얍! 아, 뭐야. 한 마리로 땡이야? 두 마리는 더 나와야지. 응? 어차피 똥망한 거 저쪽 작은 방파제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방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여기 멀리서 보는 거랑 다르게 수심이 별로 깊지가 않네요. 에, 괜히 온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씨. 어, 입질. 커요. 아이씨. 제발. 아이씨. 황선생이 아, 떨어졌네요. 역시 황선생이 손맛은 아주 죽이네요. 아, 대박. 아, 여러분, 오늘 개고생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너무 없네요. 그냥 멋진 항구에서 낚시를 한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컨디션을 회복하고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유, 집에 언제 가냐?